잠언 2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울타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먹어본 것, 자신이 가본 것, 자신이 경험해본 것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에도 제각각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시력이 허락하는 한계까지만 볼 수 있고 우리의 청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섯 가지의 감각만으로 사물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경계 밖에 있는 훨씬 넓은 세상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를 높여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우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능을 내려놓고 이 모든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며 스스로를 높이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속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시고 연약한 인생의 한계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